이번 동영상에서는 데이터 입력 도구 그룹의 라디오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버튼 아톰은 사용자가 직접 타이핑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식이 아닌 다수의 버튼 항목 중에서 하나의 값만 선택하는 형태를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톰입니다. 즉, 특정 분류 기준에 따라 구성된 버튼 항목들 중 필수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 입력에 사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성별과 가치, 남자와 여자 중 의무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 또는 결혼 유무를 입력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준비한 프로그램 모듈의 성별 항목에 라디오 버튼 아톰을 사용하여 하나를 그려 넣고 스마트 메이커 저작 도구에 내재되어 있는 복사 기능을 활용하여 총 두 개의 버튼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F2키를 이용해 각각 남자, 여자라고 입력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의 디자인적인 요소는 완료되었지만 라디오 버튼 아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라디오 버튼 아톰 중 첫 번째 남자 버튼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 창을 띄워보았습니다. 창의 가장 상단의 항목 속성 영역은 그룹 설정과 설정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선 라디오 버튼의 전반적인 기능 구현 개념은 이 아톰으로 구성된 버튼들을 통해 입력받을 데이터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이 그룹 내에 하나의 데이터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룹 설정 속성은 하나의 프로그램 모듈 화면이 여러 그룹의 라디오 버튼으로 구성될 경우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따라서 그룹으로 묶고자 하는 라디오 버튼들 중에서 인덱스 탭 순서가 가장 빠른 라디오 버튼의 그룹 설정 속성을 체크하게 되면 그룹의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탭 인덱스는 프로그램 모듈 화면에 구성된 순서대로 지정되지만 탭 인덱스를 확인 및 변경할 때는 저작 도구 상단의 공용 편집기에 탭 인덱스 변경 모드 버튼을 활용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스타일 속성 메뉴로 돌아와서 라디오 버튼 그룹의 첫 번째 남자 버튼의 그룹 설정 체크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설정값 속성은 해당 라디오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실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라디오 버튼의 설정 값은 각각 다르게 입력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DB의 데이터가 중복으로 입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남자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M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값에 해당되는 입력란에 대문자 M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자에 해당하는 버튼에는 설정값을 F로 입력하고 저작 도구 공란을 클릭하여 설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존의 단축키 F5키와 F10키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었으나 라디오 버튼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추가된 것이므로 데이터 속성에서 테이블명과 필드명을 알맞게 입력하고 단축키 F10키를 눌러 새롭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 모드로 전환한 다음 어떻게 기능이 실행될지 확인해보면 기본적으로 그룹 설정 속성이 지정된 버튼이 자동으로 기본값으로 지정되고 여자를 선택한 후에 저장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앞장을 눌렀을 때 그 값이 저장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버튼의 기본적인 구현 방법과 활용 예시에 대해 함께 학습해보았습니다.